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먼저 최원희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갑니다.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문 밖에서 이들을 웃으며 맞이합니다. 환담은 약 40분 동안 이어졌는데 주된 대화 소재는 정부 비판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정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부의 작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또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로 전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꾸리고 친명계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.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대표는 오전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. TV조선 최원입니다.